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북리에 있는 전원별장부지 기촌 주택부지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는데요. 우리 땅 농로 건너편에는 도경산성에서 내려오는 1급수 계곡물이 지금은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철철철 내려옵니다. 지금은 봄에 가물기 때문에 쫄쫄쫄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곡이 물이 지금 흘러 내려오고 있죠.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다슬기는 많습니다. 저쪽편에 저 높은 산이 도경산성입니다. 자, 우리 땅은 한다랑이 그리고 두다랑이 이렇게 이제 두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땅 현재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현장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자, 현장에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 땅 맨 밑으로 지금 내려왔고요. 우리 땅 맨 밑에 보시면 전봇대가 이쪽에 한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전기 인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뺑 돌아보시면 우리 땅 좌측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한 단, 두 단, 요 석축 맨 위에 보시면 석축공사가 되어 있죠. 저기까지가 우리 땅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물어서 물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저 위에 올라갔다 왔는데 피라미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거는 현장에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는 3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m 도로를 쭉 다 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도로 쪽으로 올라갔다가 저렇게 한 바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단이고요. 지금 저 위에가 두 번째 단입니다. 아, 지금 별도의 축대 공사는 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가 지금 중간점이고, 요 중간점 폭이 한 30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렇게 길이가 한 70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땅이 좀 푹푹 꺼질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되는가 모르겠네. 아, 꺼진다. 별로는 못 들어가겠네요. 땅이 지금 뭐 폭폭 꺼져가 안 되겠다. 여기로 한 바퀴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자, 오늘 우리 땅 면적은 한번 보자. 542평입니다. 1792제곱미터. 자,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답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닥 면적을 최대한 200평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방향은 요소 방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동남향입니다. 전기 설치 요소 하면 되고, 지하수는 한 개 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땅 안에 지하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걸어왔는 데가 첫째 단하고 둘째 단 경계 이렇게 됩니다. 위에 거, 밑에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 꺼질 것 같은데 빠지지 싶은데. 경계는 일단 뭐 현장에 와보시면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 지금 축동공사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하고, 제 등 뒤쪽으로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단차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경계 확인은 육안으로 충분히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밑에 담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 땅이 폭폭 꺼져서 지금 뭐 쏙쏙 댕기지는 못하겠다. 일단 뭐 댕길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댕겨 볼게요. 자, 요소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첫 번째 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 그리고 도로 맞은편에 계곡이 하나 있고, 저 요는 지금 가천면 소재지하고 금방입니다. 지금 가천면 소재지 5분 정도? 5분 정도 하면은 바로 도착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성주군청에서도 상당히 가깝다. 뭐 한 10분, 15분 요 정도 하면은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성서에서도 뭐 한 40분, 45분 하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지금 일단 농막이 한 개 있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고 집도 없고 그래요. 거의 뭐 막장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번해 좋죠. 요거는 뭐 굳이 한 단으로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위에다 집 짓고 밑에다 텃밭하고 이렇게 쓰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뭐 성토 작업까지 해야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현장에서 보시고, 그건 제 생각이니까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판단을 내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지금 왼쪽으로 뺑 돌아가면서 뚝이 보이시죠? 뚝으로 해서 저 위에는 축대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앞쪽은 도로, 앞쪽은 3m 도로를 경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설명을 드릴까 요서 끝낼까. 아, 나가지 말고 요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입니다. 자, 옆쪽에 계곡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맑은 계곡인데 지금 물이 많이 없습니다. 가물어서 비가 빨리 와서 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우리 땅 면적은 542평 1792제곱미터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현재 상태도 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폐율 40, 용적률 100%, 바닥 면적을 최대 한 200평 정도 요래 짓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방향은 동남향으로 전망을 뺄 수 있는 땅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보는 게 동남향입니다. 전기 설치는 요 뺑 돌아보시면 마지막 전봇대가 우리 땅 밑에 바로 있습니다. 줘서 전봇대를 한 개 놓고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하수는 한 개 파야되고 송토 작업은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건 현장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매물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 김소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